현지 시간 28일 파리 루브르 박물관. 여성 두 명이 모나리자에 다가가 구호를 외치며 수풀을 기어넣습니다. 식량 반격이라는 글자가 적힌 티셔츠를 입은 두 여성은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예술이냐? 건강하고 지속적인 식량에 대한 권리냐? 라고 소리질렀습니다. 또한 우리 농업 시스템은 병들었다. 우리 농부들은 일하다 죽는다고 외쳤습니다. 직원들이 달려와 모나리자 앞에 검은 가림막을 세우고 관람객들에게 나가줄 것을 요청하면서 영상은 끝났습니다. 경찰은 두 명의 여성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나리자는 1956년 볼리비아 남성이 돌을 던져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한 후 방탄유리로 보호돼 손상을 입진 않았습니다. 현재 프랑스에선 농부들이 싼 농산물 가격 등에 대한 불만으로 전국적으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수일 동안 트랙터로 도로를 점거하고 관공서의 악취가 풍기는 농업 쓰레기를 투척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모나리자는 이미 각종 테러의 표적이 돼 순환을 당한 바 있습니다. 최근엔 지난 2022년 한 남성이 지구를 생각하라고 외치며 케이크를 투척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